안녕하시죠. 원신 오빠입니다.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어린아기를 그리는 중입니다. 이 어린아이들 두 아이예요. 누나 동생인 것 같아요. 요즘 동생을 그리고 있는데 차차래요. 차차라는 이름 제목을 해달라 그랬어요. 차차 어린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차 어린이 이렇게 해갖고 두 남매, 남매죠. 남매를 그리게 됐습니다. 예쁘죠? 어린이 아이를 그릴 땐 마음이 제일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지금 누나와 동생 같아요. 그런데 누나와 동생을 동시에 한 장에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따로따로 그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이제 털마우라 같은 걸 하나 끼워 했네요. 털마우라처럼 생겼어요. 음악이 별로 안 좋네요. 음악을 끄고 해야겠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굵은 선 들어가 볼까요? 굵은 선 들어갑니다. 아주 어리죠.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어린 표시가 나죠. 어린애 표시가 납니다. 어린 표시가 나죠. 목도리 비슷한 걸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여기 또 무슨 곰인형 같은 얼굴이 있고요. 곰인형 같은 얼굴이 있고. 이렇게 동생 얼굴이고요. 누나 얼굴은 여기 또 누나 얼굴 있어요. 예, 누나 얼굴. 누나 얼굴은 이쪽 견으로 광선이 들어가 있어요. 누나와 동생, 누나와 동생. 여기 귀가 살짝 보이고요. 이쪽은 진화입니다. 진화하게 들어가 있어요. 빨간 옷인데, 그 스케치상으로는 빨간 게안 나타나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무슨 무늬가 하나 있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무늬가 있고요. 이게 누나죠? 누나도 이쁩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누나 얼굴 더 이쁘게 광나이죠?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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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납니다. 그리고 사인도 들어가야 되겠죠?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12월 6일 21년이고요. 네. 그리고 동생도, 아이고, 귀여운 동생도, 짠짠짠 해줘야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그리고 동생도 차차 어린이 사인해야죠.
예, 똑같을 거예요. 21년 12월 6일 이렇게 된데 날짜는 그렇지만 7일이나 8일 날 동시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자, 차차 어린이. 차차라고 하는데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차 어린이 남매입니다. 아, 동생 그리고 누나. 예, 이쁘죠? 누나 이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고요. 여기든 동생입니다. 예, 누나와 동생 동시에 예, 한 번에 그렸습니다. 이 영상은 아, 이 원 스케치는 식당에 와서 찾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이 영상은 아,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즉시 아, 공유 눌러 가시고요. 카톡에 딱 담아 놓으면요 아,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몇 년 후에 또 스케치를 그린 것을 또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추억이 될 거예요. 아, 저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6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를 스케치했었는데 상당히 흐른 후에 그 소녀가 시집을 갔고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아서 데려왔는데 그 당시 똑같은 6살 정도 그런 중간중간에 여러 번 스케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영상도 계속 그분들이 공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생의 추억이 될 수가 있죠. 이거 보시는 대로 그 바로 공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동영상 밑에 보면은 공유라고 써 있죠. 그걸 탁 누르면 어디다 보관하시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카톡을 제일 좋아요. 카톡에 저장하셔서 쓰세요. 저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목적이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이 동영상은 제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 될 거예요. 이 남매 동영상이기 때문에 공유해서 가져가셔서 간직하세요.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